안녕하세요.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. 자, 오늘은, 자, 또, 뒷산, 뭐, 멀지 않은데, 우리 뭐, 일하고, 또, 약간, 땀날 때, 뒷산에 올라왔더니, 이렇게, 이제, 이거 뭐 무슨 꽃입니까? 네, 찔레꽃이에요, 찔레꽃. 아, 찔레꽃이 많아. 자, 여기는 뭐, 제가 좋아하는 두릅나무도 하나 있습니다만, 자, 두릅나무 있는데, 자, 그보다 오늘은 뭐, 찔레꽃이 이렇게 이뻐서, 이제 곧 시들을까봐, 제가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놓습니다. 자, 북나무도 있고, 자, 찔레꽃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찔레꽃 한번 쭉 찍어놓고 두고두고 보려고. 자, 찔레꽃이 이렇게 이뻐. 지금 5월 22일인가요? 자, 찔레꽃이 이제 아름답네. 찔레꽃. 찔레를 뭐 꺾어 먹기도 하고. 자, 그러니까 찔레꽃 쭉 영상 담아놓고 볼라래요. 하얀색이고 산딸기하고 또는 복분자랑 닮았어. 똑같아. 근데 이쁘네 오늘 이제. 자, 산딸기가 쭉 있어서 한번 그냥 집 근처 뚝방에 있는 거 그냥 찍어봅니다. 자, 가까운 야산에 올라와서 그저 꽃 구경하다가 또 산책하다가 이렇게. 자, 찔레꽃이 있어서 찍어봅니다. 자, 찔레 나오네. 찔레. 뭐 옆에 이제 뭐 밤나무도 있고 뭐 북나무도 있고. 자, 계절이 뭐 엊그제 비 와서 그런지 자, 꽃잎도 너무 이뻐. 자, 북나무도 있고. 자, 북나무 찔레꽃. 아, 찔레꽃 시커먼 봅니다. 찔레꽃. 야. 이때 아직 이제 붉은 열매 맺겠죠? 열매 맺으면 이제 더 좋겠지. 와, 너무 이쁘다. 야. 자, 저쪽에는 뭐 밤나무도 있어요. 지금 밤도 주스러 오면 되고. 자, 자연에. 와, 왜 이렇게 이뻐? 와, 이렇게 꽃이, 알이 이렇게 굵지? 야, 어마어마하네. 자, 이거 봐요. 야, 찔레꽃이 이렇게 이쁘다는 거. 또 찍어 놔야지, 뭐, 한번. 자, 그래서, 또, 자. 하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. 뭐, 이렇게 찔레꽃 보면 되는데, 괜히 제가 이 말 저 말 해봅니다. 그냥 또 심심할까. 여기도 뭉태기로 펴 있는 거 봐. 야. 뭉태기로 펴 있어요. 자, 너무 이쁘죠? 와, 이렇게 펴 있어. 찍어 놓는 거지, 뭐. 자, 찔레꽃 붉게 무이는 뭐, 아, 이건. 자, 너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5월이죠. 아, 6월로 가면 뭐 더 좋아지겠지. 자, 저 안에는 뭐, 저기도 있어. 저 뭐, 여기는 이제 뭐, 애기 똥벌도 쫙 있고, 그냥 뭐, 그냥 뭐 특별히 뭐 유명한 꽃 아니어도 그냥 그냥 괜찮은 것 같아. 좋은 것 같아. 아카시아는 벌써 시들었어. 야. 야, 5월 22일인데 아카시아가 시들었다는 거. 자, 제가 5월 10일쯤에 아마 아카시아 꽃이 엄청 폈었다는 거.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계절은 알고 넘어가자 해서 찍는 겁니다. 자. 전부 산딸기, 아니, 뭐 찔레꽃이, 찔레꽃. 야, 너무 이쁘대. 전부 찔레꽃이야. 아니, 여러분, 찔레꽃이 이렇게 이쁜지 알았어요? 저도 올해 처음 느껴서. 제가 시간이 많아서 뒷산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찔레꽃을 알게 된 거야. 자, 너무나 이쁘잖아, 찔레꽃이. 아니, 뭐, 돈 들이지도 않고, 뭐, 어디, 비싼, 에버랜드 간 것도 아닌데. 아, 꽃동네 간 것도 아닌데, 이렇게 꽃이 이뻐. 자, 아카시아 꽃, 시큼 보고 갑니다. 자. 아카시아 꽃, 아니, 아카시아 꽃 또 실수하고 있네. 찔레꽃 보고 갑니다. 자, 이만큼만 보고 갈게요. 자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.